안녕하세요, 달밥이에요. 오늘은 제가 버섯으로 맛있는 것만 만들어 볼게요. 버섯 그리고 고추를 넣어서 맛있는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밥 반찬으로 정말 좋아요. 자, 우선 버섯, 저는 세종의 버섯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. 버섯을 길쭉길쭉하게 썰어 줄 건데, 버섯 자체가 길잖아요. 얘를 잘라서 너무 기네. 버섯을 길게 썰었죠? 이걸 이제 팬에 넣고, 이제 고추. 고추는, 고추도 많이 필요해요. 둘레 녀석. 이렇게로 꼭지를 따고, 고추를 길게 썰 거예요. 반을 갈라요. 짠. 이렇게 잘라주고 이 씨들을 다 빼주세요. 씨는 이렇게 물에 담가서 물에서 똑 떼주면 돼요. 씨 써줄 때. 깨끗하죠? 또 이렇게 맞춰 빼요. 이렇게 손으로 씨를 뺐으면 이거를 길게 썰어주세요. 가늘게, 길게, 가늘게. 당근 어떻게 썰까요? 길게 썰겠죠? 재료들이 지금 다 기니까. 길게 채 썰어요. 양파까지 필요합니다. 양파도 길게 길게 썰어서, 자, 이제 물 끓이고 다시 마늘, 소금, 후추, 그리고 올리고당 생크림 넣을게요.